시청자와 함께하는 신개념 토크 콘서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노래가 뭐예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마이 라이프. 아. 맞죠? 와, 이렇게 되면은 이제 MC가 바뀐 건가? 지금 라인 정리는 제일 잘하는 거 같아요. 아, 아무튼 봄 개편을 맞이해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승승장구의 신동엽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 음악을 이틀 전까지 그 결정을 안 하셨다면서요. 아 사실 네. 뭐 어떤 음악이 좋겠냐 해서 뭐 이 음악 저 음악 제가 생각한 게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 이 음악이 제 귀에 딱딱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부터 뭔가 좀 힘들다 싶으면 이 음악이 그렇게 귀에 들어와요.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그리고 찬란한 미래를 위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아,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혹시 뭐 어떻게 인생에서 사시는데 좀 힘드셨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셨나요? 야, 어린 친구들 눈치가 빠르네요. 예. 그래요. 아니 뭐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지만 제가 한 최근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를 그 이야기 잠시 후에 자, 저희 프로그램이요. 나오신 분께서 직접 자기소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예, 저는 이래봬도 사업가처럼 보이는 개그맨 신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제가 잠깐 여기 앉아도 되시렵니까? 시작부터 화려했던 천재 개그. 막 열받은 대문 막 잡아먹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개그본. 야, 이렇게 좋은데 신동 너까지 왔구나. 어디 쳐다봐요, 어디. 괜찮아? 아, 뜨거워. 연기력까지 갖춘 진짜 예능 천재 강호동과 유재석. 이전에 이미 국민 MC의 시대를 열었던 최초 국민 MC 대상 신동엽. 신동엽 아직 안 죽었습니다. 딱 그때 와! 선배님 지금 결혼 생활은 행복하시죠? 예? 갑자기 다시 사업하는 생각 있으신가요? 뭐라고요? 유머와 재치, 개그계 불로초, 불로초 신동엽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니 참 웃는 모습 귀여워요 아직까지. 나이가 불혹 아닌가요? 마흔 하나. 와. 예,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안 늙었어요. 속은 새까맣게 탔어요. 겉만. 둘 다 안 좋아 보여요. 대기실도 깜짝 놀랐는데. 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죠. 정말 MC 욕심이 있으신가요? 아니, 아니에요. 진행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네. 예. 우리 기광이는 개인적으로 좀 아시나요? 아, 그럼요. 네. 아, 개인적으로 아세요? 아니, 그냥 텔레비전에서. 예. 예. 저도 주석가상 눌렀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시는데. 아, 저는 이렇게 실제로 가까이 뵙는 건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진짜 정말로 나이에 맞지 않게 정말 피부도 탱탱하시고. 네. 그러신데. 네. 정말로 코 입은 괜찮은데. 아, 코 입까지 몰리면 이상하죠. 네. 아니, 저 코 입은 정말 네. 적당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니, 그러잖아. 신동엽 씨가 네. 이렇게 게스트로 나오는 거 정말 오랜만인가요? 그쵸. 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요. 뭐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맡게 되거나 이럴 때 그냥 단체로 네다섯 명이 잠깐 나가서 네. 한 적은 뭐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 혼자 이런 토크쇼에 나왔던 거는 1998년도에 김혜수 플러스 이후. 아, 네.
마지막으로 나가고 아마 처음 나온 그것 같아요. 그때 이후에 처음이신 거예요? 예, 예. 13년이 지난 지금. 아니, 근데. 혼자 나온 적은 진짜 오래됐죠. 근데, 아니, 그동안 참 많은 일들도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혹시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나오신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네, 네. 이 토크쇼에 나온다라는 게 그리고 또 혼자 나온다라는 게 네. 사실 굉장히 좀 많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아, 참 굉장히 머뭇머뭇 그랬는데 네. 여기 담당 PD랑 네. 좀 제가 그 사이가 친했었어요. 예, 친했었어요. 예. 예전에 쟁반 노래방 쟁반 극장 할 때 함께 오랫동안 아, 네, PD고 네. 하도 그렇게 계속 출연 섭외 전화가 오길래 네. 작년 한 가을부터 해서 저는 그냥 지금 좀 여러 가지 사정 상황이 좀 힘들고 네. 내년 한 4월 정도에 그때쯤은 괜찮을 것 같다고 그냥 툭 던져놨어요. 왜냐면 그 전에 프로그램 폐지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오, 이게 계속 탄력도 받고 뭐 네.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한 3월 달 정도 되니까 네. 이제 이윽고 다음 달이 4월이야. 언제 출발해? 징글징글해가지고 예, 막 살이 쪽쪽 빠지는 것 같았어. 예, 그것도 있고 네. 또 제가 이 프로그램 PD에게 지은 원죄가 있어요. 네? 아, 원죄요? 예. 그건 뭔가요?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요. 아,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95년도에 돌아가시고, 예, 혼자 쭉 계시다가, 일산에 저희 큰형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을 텐데, 우리 PD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예쁘지 않아요? 예, 잘생겼잖아요. 네, 잘생겼어요. 인기도 많고, 네. 방송 관계자들한테. 네. 어머님이 굉장히 미인이세요. 근데 어머님도 혼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마침 또 일산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뭐 프로그램 하면서 가끔 이렇게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우리 아버지랑 엄마랑 한번 소개팅 시켜요. 그러면 어떻겠냐. 그래서, 아, 그래, 그래. 근데 제가 계속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살짝 넌지시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나 봐요. 네, 네. 그래가지고 결국 소개팅이 성사가 됐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결정적으로 좀 잘못한 게 저희 아버지도 뭐 인물도 좋고 또 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다가 정년퇴직하셨고 네.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 나이를 좀 속였어요. 난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 나이 그거 뭐. 근데 제가 딱 6살인가 7살 정도를 속였어요. 많이 속였어요. 예, 그리고 어머님이 워낙 젊고 또 미모가 출중하셔서. 예, 근데 이제 저랑 이 PD랑 PD 어머님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넷이서 일산에서 만났어요. 아, 네. 되게 이상해요. 예? 뭐 약간 되게 멀멀하고 이상하고 그래서 그냥 예,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고 그냥 엄마 아빠만 놔두고 예, 저희는 자리를 빠져버렸어요. 네. 예. 근데 그 이후에 저는 사실 우리 아버지가 그 우리 PD 어머니를 처음 보는 순간 그렇게 동공이 커진 모습을 평생 처음 본 거예요. 진짜 막 마음에 드셨구나.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네. 막 그 설레어하는 그 모습을. 근데 어쨌든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끝까지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끝까지 안 가르쳐주신다는 거예요. 예. 아, 그리고 그래서 그 소개팅 한 이후에 제가 두 사람을 잃었어요. 예. 이 PD, 저랑 친구인데 어떻게 너네 아빠 나이를 속여서 얘기할 수 있냐. 그리고 왜냐면은 어머님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약간 아들하고도 서먹서먹 해주고. 그래서 저랑도 서먹서먹 해주고 우리 아버지는 마음에 드는데 그 이후에 애프터 뭐 얘기가 없으니까 서먹서먹 해주고. 그래서 한동안 한 1년 동안 예, 뭐 그런 게 있어서 예, 이 PD분한테 그 원죄 예, 아버지 나이 속도 때문에 나오게 됐습니다. 됐지? 네. 아버님께서는 네. 그날 이후에 아직 다른 분을 한 번도 만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 간혹 가다가 이제 복지관에서 이렇게 만나시는 것 같은데 네. 워낙 그때 느낌이 강렬해서 그런지 몰라도 깊게 가진 못하시더라고요. 있잖아요. 문득문득 자꾸만 생각나고 예. 어른거리고. 예. 아니 그럼 아버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PD님 그 어머니한테 혹시 영상 편지 가능할까요? 아버지를 아, 대신해서. 예. 네. 아 지금요? 네. 저희 프로 편지는 많이 써요. 그래요?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예. 네, 네. 예 어머님. 아이고 지난번에 저희 아버지랑 소개팅 한 이후에 제가 사실 전화도 드리고 찾아뵙고 이렇게 좀 감사하다는 인사 드려야 되는데 그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시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머님의 배다른 아들이 되고픈 꿈입니다. 예.
그때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만난 그날 평생 잊지 못할 아주 아름다운 추억을 예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여쭤보니까 태어나서 가장 비싼 갈비를 당신께서 사드렸다고. 예. 네.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전화번호를 안 달아주셔서 좀 마음은 아파하시지만 아마 어머님도 쑥스러워서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만간에 제가 자리 마련할 테니까 두 분이 어디 뭐 동남아시아로 조촐하게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추석 때 우리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 저기 뭐야 피디님이랑도 친하신데 예. 개인적으로 우리 승우형님이랑도 상당히 친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친했죠. 아, 또 친했었던 거 친했나요? 제가 사건사고가 많으신 제가 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아, 또요? 네. 예전에 아마 그 저희 아버지 고희연 그 칠순 잔치 때 김승우 씨가 이재종 씨 부인이죠. 네네. 예. 그 아, 지난번에 그러고 보니까 이재룡 씨가 나와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 뭐, 그건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지 마세요. 궁금해. 네. 궁금해요. 네. 아니, 그 당시에 유호정 씨를 통해서, 그 축의금을 전달을 했는데 그때 막 제가 정신이 없었을 때라 저한테 아 직접 못 가서 미안하다 호정이 형수 통해서 보냈는데 뭐 잘 받았지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한다 답장을 못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문자가 왔어요. 직접 못 간 건 정말 미안하다. 예, 근데 뭐 축하한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경황이 없어가지고 답장을 못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삐치셨어요. 삐치셔가지고 근데 그거보다 더 죄송한 건 사실 김승우 씨 전화번호가 저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누군지 몰랐거든요. 아니 농담이 그때 휴대폰을 아마 제가 바꿨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예 잃어버려가지고 뭐 이렇게 된 과정에 그 이후에 혹시, 처음 만나신 거예요 오늘요? 아니요 뭐 이렇게 저렇게 봤는데 네. 예 아는 척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큰일인데요. 우리 담당 PD님이랑도 서먹한 사이고 그렇죠. 메인 MC이신 우리 김승우 씨랑도 네. 서먹하시고 네. 오늘 그냥 여기서 종료하는 거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이렇게 끝나는 거 일찍 끝나니까 좋아하는 거야. 아니 이재룡 씨가 이상한 말 했다는 것도 무슨 말이에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재룡 씨 집에서 한번 제가 네. 저희 집에 가서 자자고 예. 그럼 집에 가서 한잔 동엽이가 이제 가자고 하니까 옆방에 자리를 펴줘서 잘 잤어요. 예. 동엽이가 잘 자는 걸 보고 저는 잤는데 아침에 갑자기 와이프가 깍 거실에 동엽이가 귀가 정말 자연으로 돌아가서 소파에 이렇게 다리를 걸쳐 이렇게 그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너무 과장해서 말씀을 아 그런 건가요? 예. 실제로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술이 취하면 막 열이 나가지고 예, 자기도 모르게 막 다 벗거든요. 근데 제가 자고 있는 모습을 유호정 씨가 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방송에서 그랬죠. 다 벗은 건 맞습니다. 그러면 전 이렇게 자고 있어요. 이렇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정말 전 항상 벽쪽에 얼굴을 대요. 벽쪽에 얼굴을 대는 습관이 예. 있다고요. 아니 이렇게 잤다니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제가 어떻게 봐요. 항상 사람마다 습관이 있죠. 전 벽쪽에 얼굴을 대요. 근데 그날이 뭐가 이게 좀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뭐 꼬이는 날 있잖아요. 그렇죠, 꼬이는 날. 그날 아무튼 그 화장실에서도 화장실에서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볼일을 보는데 휴지를 많이 넣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막힌 거야. 막혀서 물을 내리는데 뭐가 심상치 않게 막 찰랑찰랑 거리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니까 주위에 뭔가 뚫을 수 있는 그것도 없고요. 네. 그렇다고 지금 바깥에 유호정 씨 그 형수님도 근데. 계시고 있는데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살살살살살살살 물이 내려가길래 얼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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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거라서 딱 했더니 우와 하고 나서 우와 하고 나서 그래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문을 열고 형수님 뭐 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해서 아니 제가 뭐 하면서 아니 괜찮아요 동엽 씨 왜 그러세요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민망해서 아무튼 그날 형수님께는 저희 모든 걸 다
뒤쪽에 관련된 게 뒤쪽에 관련된 거 주신 거네요. 아니 그리고 우리 제작진한테 여기 나오면 저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 진짜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네, 뭐가요 또? 네.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어떤 연예인 그 커플을 결혼식에 사회를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기억납니다. 예, 예, 예.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뒷풀이 같이 갔죠, 그래서. 예, 예, 뒷풀이를 하고. 네네. 그때 김남주 씨가 계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손지창 씨, 오연수 씨도 계셨고, 뭐 그때 황신혜 씨, 뭐 김민희 씨, 뭐 등등등 이렇게 계셔가지고 막 자연스럽게 술 먹고 뭐 이렇게 어울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김남주 씨랑 김승우 씨랑 사귄다는 기사가 나오기 훨씬 전이었어요. 그렇죠. 전이었는데 계속 김남주 씨한테 뭐 되게 짓궂게 농담을 하면서 지금 우리 화제의 중심 김남주 씨가 아니라 딴 얘기 하고 있는데도 계속 야 남주가 이번에 집을 샀대잖아. 어우 야 누가 장가 갈지 아주 그냥 복덩이야 복덩이. 아무튼 계속 김남주 씨랑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남주 씨가 좀 마음에 드나? 그럼 저럴 수 있지. 근데 너무 눈에 보이게 저렇게까지 계속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끝나고 헤어질 때 김남주 씨 그 승합차 벤이라고 얘기하죠. 예, 예. 그 차가 이렇게 가고 그 호텔 앞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있는데 김승우 씨가 이렇게 두리번 눈치를 보더니 김남주 씨 밴으로 휙 타고 같이 출발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진짜 그때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그때부터 그럼 안에 김남주 씨가 어머 소바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래서 사귀게 된 거 아니면 원래 사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건 제 밴이에요. 제 밴에 김남주 씨가 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타이스라고 얘기하신 거죠? 먼저 타이스! 야! 아니, 그리고 저희 둘은 사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만 몰랐지. 근데 저희 둘은 사귀고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아, 그러니까 김남주 씨 밴이 아니라 김승우 씨 밴이었고. 먼저 탄 거예요. 매니저가 몰고 왔을 때 김남주 씨가 먼저 타고, 네. 김승우 씨가 탄 다음에 또 조금 가다가 매니저는 내리더라고요. 네. 밴을 잔둘이 타고 가는 경우는 좀 드는 거죠. 직접 운전하시고 어디 가세요? 왜 밴을 직접 운전하고 어디 가세요? 아니, 오늘 신경 씨가 오랜만에 토크쇼 나오셔서 공격적인 토크. 저희들도 거르지 않고 막 다 질문할 거예요. 대답해주셔야 됩니다. 아우드라, 예. 신경엽 씨 네. 공격 좀 해주세요. 아니 뭐, 예. 먼저 첫 질문 들어가 보세요. 우리 이승우 씨. 저기 선배님 요즘 결혼 생활은 행복하시죠? 예? 갑자기. 너는 안 행복해? 행복하셨잖아요. 네. 너무 행복하죠. 진짜. 아이고. 정말 믿겨지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하지 않아요? 아, 예? 진짜. 아, 그럼요. 너무 행복하죠. 다시 사업할 생각 있으신가요? 뭐라고요? 이 양반이. 뾰족한 거 없죠? 뾰족한 거. 기광이도 공격 한번 해주세요. 신동엽에게 유재석이란? 유재석이란? 네. 아 유재석이란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 예 은인과도 같은 존재죠. 김용만, 유재석 진짜 너무너무 제가 되게 힘들어하고 막 분노로 이렇게 휩싸여 있을 때 모든 게 분노가 지배할 당시 유재석, 김용만 두 사람이 저를 잡아줬죠. 예. 그때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한 달에 한 8kg 정도가 빠졌었죠. 그래서 와.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저는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게 다이어트 중에서 최고가 마음고생 다이어트. 마음고생 다이어트. 잠 못 자고 입맛 없고. 네. 그렇죠. 정말 살이 쪽쪽 빠지겠네. 네. 이제 제대로 마음고생 안 해봤어. 힘든 거 그건 진짜 힘든 게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는 인간 신동엽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타의 인생을 기록해드립니다. 당신의 사전. 당신의 사전. 신동엽의 사전 펼쳐주시죠. 카스텔라.
광과후. 광과 애프터스쿨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스텔라와 광과후. 파스텔라면은 참 맛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 어렸을 때는 빵 중에 거의 절대 강자였죠. 그렇죠. 네. 부의 상징. 그 부의 상징. 네. 있는 집 애들 막 네. 파스텔라 위에는 항상 네.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네. 맞아요. 띄어서 씹으면 껍처럼 막 되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먹고. 이렇게. 알죠, 알죠.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그 종이채 네. 이렇게 종이채 먹잖아요. 네. 종이도 아까웠잖아요. 그렇다면 두 단어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지 일단 카스테라의 그 사전적 의미부터 알려주시죠. 카스텔라는 네. 설탕, 밀가루, 계란으로 만든 스펀지 케이크의 일종으로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전해져서 일본식으로 독특하게 변형된 빵이다! 오. 자, 그럼 바로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신동엽에게 카스텔라라? 제 41년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로 예, 잘한 선택. 야,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카스텔라가 신동엽 씨 인생 중에 제일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그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예, 그리고 왜냐면은 또래 중에서는 뭔가 많이 알고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뭐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 어른들 세계. 예, 예.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집안에 뭐 엄마 아빠랑 잠깐 부부싸움 했던 거를 나가가지고 괜히 뭐 이렇게 각색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한 6살 정도 됐을 때 제가 그 집 앞에 계단 위에 단상같이 된 계단 위에 올라가면은 아이들은 그 밑 쪼로록 앉아서 제 얘기를 막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 그럼 애들은 웃고 박수 치고 뭐 되게 그게 행복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 밖으로 딱 나왔는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뭐 한 명 두 명 정도만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물어봤더니 다들 유치원에 갔다라는 거예요. 아, 유치원. 유치원. 예. 그래서 아, 나도 유치원 들어봤는데 근데 나는 왜 유치원을 안 가고 지금 여기 있지? 근데 어렴풋이 아, 우리 집안이 나를 유치원 보낼 만큼의 어떤 사정은 안 되니까 나는 안 보내는 거구나. 그 전에도 태권도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피아노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유치원만큼은 꼭 가고 싶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유치원을 다녀온 친구들이 거기서 배운 노래를 막 하면서 주도권이 그쪽 친구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개 말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막 되게 힘들더라고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님한테 엄마 유치원에는 좀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눈빛이 굉장히 결연하고 뭐 말투가 예사롭지가 않은 걸 어머님이 느끼신 거죠. 제 손을 잡고 유치원을 갔어요. 아직까지 너무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 원장 선생님의 앞모습이 저한테 보이고요. 어머님의 뒷모습이 보여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문 바깥에서 들리진 않지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날 보내줄 수 있나? 막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머님이 고개를 탁 떨구시는 거예요. 네. 그 순간 못 가는구나. 못 갈 수도 있겠구나. 이제 어머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머님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제 손을 잡고 쭉 집 쪽으로 걸어가다가 저는 그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17이에요. 제 생일이 17일 날이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가 그 월급날이 그때 공무원은 17일이었어요. 그래서 17일 날은 정말 월급 봉투를 갖고 오셔가지고 그 다음 날이 한 달에 한 번 돼지고기 이렇게 고추장 볶음면서 먹는 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흰 우유의 카스테라였는데 그걸 사주시는 날이 17일. 예. 갑자기 저를 손잡고 이렇게 가면서 동엽아 카스테라랑 우유 사줄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17일도 아닌데, 월급날도 아닌데. 그 순간, 엄마가 유치원을 안 보내고, 이거로 때우려는구나. 그건 뭐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 여섯 살이면 직감이 있을 정도로. 근데 그 순간에 막 눈물이 울컥 쏟아지고, 너무 서럽고, 아닌데, 지금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근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현실적으로 안 되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거기서 뭐야 엄마 뭐 고작 카스테라 우유로 때우려는 거야? 나 필요 없어. 나 유치원 가고 싶단 말이야. 가고 싶다고 하면서 막 뛰어가고 대문을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충동이 일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유치원에도 못 가고 카스테라도 못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겹게 정말
눈물이 막 그렁그렁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래서 일단은 먹는다고 가서 우적우적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막 짜증날 정도로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순간에는 아무리 나이가 어리지만 좀 맛없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좀 구차해 보이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건 너무 맛있고 예. 그리고 이제 못 가게 되는 건 너무 속상하고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하, 그 당시에 내가 한 선택이 너무 훌륭했던 거예요. 어머님께 상처도 안 드렸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예, 만약에 거기서 이렇게 갔으면 그래요. 엄마 상처받고 그렇죠. 예, 그렇죠. 저 카스타라 못 먹고 그 유치원도 못 가고 예, 근데 엄마 그냥 하고 저도 그냥 다 잘 끝났죠. 역시 동엽인 카스테라면 끝나. 아니 근데 이건 정말 어린애 친구로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게 그렇게 현실에 대해서 알게 됐을까요? 네. 그게 제가 좀 철이 네. 좀 철이 빨리 든 것 같아요. 어머님이 굉장히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그 간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뭐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졸업사진에 어머니 아버지 사진이 없어요. 예, 왜냐면 어머니는 너무 편찮으셔서 졸업식에 오기가 힘드셨고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인데 그 졸업 시즌에는 그 학교도 다 졸업식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학교를 빼뜨리고 이렇게 네. 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뭐 형이랑 누나가 이렇게 잠깐 왔다가 저는 끝나고 뭐 친구들 부모님이 같이 뭐 밥 먹으러 갈 때 거기 끼어서 네. 먹는다던가 뭐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가지고 엄마 밥 줘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식구들은 네. 다 어머니가 깰까봐 살금살금 들어가서 이렇게 뭐 있나 해가지고 뭐 데워서 먹던가 뭐 그래가지고 뭐 좀 일찍 철이 든 것 같아요. 아 그럼 예. 어머님께서 편찮으셔서 일찍 돌아가셨나요? 예, 그래서 제가 90 이제 뭐 2년도부터 방송 생활을 막 이렇게 네.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네. 그때 시작해가지고 막 뭔가 시인으로서 막 네. 그럴 때 간암 선고를 받으신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네. 95년도에 이제 돌아가셨죠. 아, 그래도 다행히 신동엽 씨의 성공을 직접 확인하시고 예. 돌아가셨네요. 그렇죠. 네. 병원에서만 계속 계셨는데 네네. 병원에서 이제 텔레비전에 제가 나오면은 네네. 다른 환자분께 우리 아들이라고 아들이라고 아, 예. 그리고 제가 그때 뭐 병원에 가면은 뭐 다른 환자분들도 다 이렇게 뭐 좋아해 주시고 그렇죠. 또 뭐 의사 선생님, 간호사분들 다 이렇게 좀 너무 어머님이 행복해 하셨죠.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오래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병원에서는 한 6개월 정도밖에 네. 예, 92년 초에 선고를 받으셨는데 좀 호전되시다가 95년도에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네. 임종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임종하시는 순간을 그때가 이제 95년도니까 광복 50주년 되는 해죠. 예. 예, 그때 미국에 교포분들 위문 공연 뭐 이영자 씨랑 저랑 뭐 이래서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미국을 갔었는데 제가 비행기 타고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제 제가 비행기 타는 동안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예, 그때 공항에 딱 김포공항에 딱 내렸는데 갑자기 이제 기자분들이 사진을 착착착착 막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어머님이 돌아가셨구나.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당신께서도 참 괴로워하셔서 그 좀 편안하게 가시는 게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네. 너무나 괴로워하셨으니까 항암 치료 받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드셨기 때문에. 근데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그때 제 자신이 좀 한번 좀 원망스러웠던 게 제 자신한테 실망을 했던 게 어려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때 막 사진을 찍을 때 뭔가 내가 너무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약간 슬픈 표정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거 뭔지 하고 그냥 갔는데 그 생각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괜히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네. 뭐 내가 지금 어머니 돌아가신 거를 지금 언론에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이런 순간에도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 너무 부끄럽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쭉 장례를 치르고 그때 너무나 많은 그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무사히 잘 치르고 근데 첫날에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둘째 날부터는 뭐 이제 눈물도 마르고 그다음에 그냥 탈진 상태였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웃으면 안 되잖아요, 상주가. 예, 웃으면 안 되잖아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여기
영정 사진이 있고 상주가 있고 바로 문상객들이 바로 앞에 쭉 앉는 그런 병원이었어요. 네. 최병서 씨가 계속해서 누가 오면은 그분 성대모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큰형 있고 누나 있고 작은형 있고 저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똑같고 너무 웃겨가지고 웃기긴 웃긴데 이건 웃으면 안 되고 끝까지 참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래서 항상 그걸 정해야 돼요. 정말 나중에 상주 입장이 됐을 때요. 그냥 우리 다 같이 무조건 절을 하자. 아니면 목례를 하자. 이걸 정해야 돼요. 이렇게 저쪽에서 목례하는 것 같은데 목례하다가 절을 하면은 갑자기 우당당당 하면서 같이 막 절을 하고 이게 안 맞으면 막 되게 어수선해지면서 웃겨요. 근데 그렇죠. 최병서 씨 옆에서 성대모사 하죠. 저 앞에 분이 목례하는 줄 알았는데 절을 하길래 갑자기 우리 작은 형이 당황해서 하는데 바지가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 출신이라 허벅지가 이만하거든요. 바지가 찢어지는데 부엌 소리 나죠. 그 앞에 분은 아버님 친구분인데 우리가 막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있으니까 계속 등 두드리고 괜찮다고 괜찮다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 너무 웃겨가지고 그때부터는 에라이 모르겠다 엄마도 이해하겠지 뭐 그러면서 막 계속 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 이것도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옛날 얘기하니까 네, 네. 갑자기 뭐 그 생각이 나네요. 아니 여러모로 힘드셨겠는데요. 네, 정말로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큰형 아 네 예 저희 큰형이 의사소통이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 아마 예, 그런 예, 것 때문에도 예. 제가 좀 철이 또 일찍 들었던 부분이 없지 않았어요. 아, 많은 분들이 큰형. 알고 계시겠지만 그 청각장애의 예, 네네네 예. 이제 첫째 아들이 그 청각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어머님은 막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겠죠. 예. 그렇죠. 너 계속 웃으려고 그러는 거지, 귀여워. 아, 이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죠. 아, 지금, 아, 지금 바지 찢어진 게. 아, 우리 형이 안 들린다고, 기광아. 기광아. 말도 못 하시고 계속 웃으면 얜 지금 바지 찢어진 것 때문에 그렇구나. 예,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 뭐. 얜 일주일 내내 최병서 얘기만 하는 거지. 아니, 이해해요, 이해해요. 아,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형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하신 거죠? 예. 네, 네. 근데 되게 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냥 뭐 우리 형은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해. 대신 수화를 이렇게 하고 나는 자연스럽게 수화를 배우고 형이랑 의사소통하는 데는 뭐 일반 농아인들처럼 할 수는 없지만 뭐 우리들만의 수화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은 그렇죠. 되고요. 근데 우리 큰형이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아, 제일 네. 잘생기고 그다음에 제일 웃겨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우리 형이 말은 못하지만 이 수화는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뉘앙스가 다르듯이 예, 네, 네. 이 표정으로 모든 그 뜻을 다 전달하기 때문에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 손짓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처음 데뷔할 때 너 왜 이렇게 손을 많이 쓰니? 막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희 형 때문에 어렸을 제가, 때부터 계속 예. 표현을 하시다 보니까 왜냐면은 저희 식구들은 음악 프로그램을 안 봤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노래소리가 안 들리니까 예. 그리고 코미디 프로그램을 큰형 있을 때는 안 봤어요. 왜냐면 저희끼리만 웃으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도 아버지랑 저, 그리고 저랑 뭐 작은 형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도 큰형이 지금 우리끼리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둘이 하면서도 이렇게 수화를 해요.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네. 네,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큰형이 없는데 그냥 정말 우리끼리인데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수화를 하면서 말씀하세요. 네.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근데 참 우리 아버지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학교 선생님이셨잖아요. 네. 예, 초등학교 선생님을 쭉 하시다가 큰형이 농아학교라는 데를 들어가게 돼요.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그 농아학교로 자기가 들어가서 선생님을 하겠다라고 이제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요. 예, 아버님이 일반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시다가 농학교로 가셔서 거기는 이제 초, 중, 고등학교 다 농학교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큰형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으로 쭉 재직을 하시다가 졸업한 후에 다시 일반 학교로 예, 가셨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수화도 되게 잘하시고 우리 누나도 뭐 오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특수교육학과에 지원을 해서 전공을 했기 때문에 또 더 잘하고 뭐 그래서 저희는 식구들끼리 모였을 때 의사소통에 어떤 불편함이
없죠. 와, 정말 끈끈한 가족이에요. 네, 네. 아버님께서도 학교를 옮기시고. 네. 야,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큰형 덕분에 아마 어렸을 때 뭐 이런 끼를 제가 갖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말씀만 들어도 형에 대한 애정이 정말 느껴지는데 형에게 고맙다라는 말 표현하신 적 있나요? 이렇게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는 그 남자 형제끼리는 그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뭐 인사드릴 기회를 또 카메라 보시고. 네. 그래, 뭐 짧게 저도 네. 수화를 잘 못하는데 네. 형, 아 혹시 오해하실까봐 예 이게 형이에요, 형. 형. 아, 예. 아, 저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로요, 진짜. 저 지금 화면에 비치니까 약간 네. 이상해 보이는데. 제가 좀 많이 놀랐어요. 제 큰형이에요, 예, 형. 예. 형, 예. 동생이에요. 예.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고등학교. 오. 예. 이게 욕이 아닙니다. 네. 네. 예. 이게 고자, 기억에 의미하는 그거 때문에 고등학교예요. 예. 네. 이게,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돈도 없는데 나한테 용돈 조금씩 줬던 거 그리고 내가 다 알고 내가 형 지갑에서 돈 조금씩 뺐던 거 아마 형도 다 알 거야. 나한테 형은 제일 최고고 앞으로도 우리 형 많이 사랑해. 고마워요, 형. 네. 아, 네. 우리 형님한테도 신동엽 씨는 최고일 거예요. 네, 정말 네. 최고. 진짜 이런 동생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예, 네, 아유, 야, 뭐 이런저런 얘기를 어영병 다 하게 되네요.